간간히 몇 소절 따라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다음 공연 때부터는 꼭 필히 자막으로 가사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가 저 깜짝 놀랐어요. 제 노래 이게 한 2년쯤 전에 나온 6집 음반의 소위 말하는 타이틀 음악이었는데 처음에 이런 반응이 아니었거든요. 이 노래 처음 부를 때. 근데 제 노래는 이상하게 묵혔다가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한 1년쯤 전부터 반응이 슬슬 오기 시작하더니 올 상반기에 여성분들이 노래방에서 선곡한 가장 많은 곡 중에 다섯 번째 안에 들었답니다.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요. 무슨 음악이 발효식품도 아니고 묵혔다가 좋아하시는지
조금 그 이해가 안 돼요. 그 뭐 제 음악이 좀 따라 부르기 어려운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 그때 반응을 보여주시고 좀 좋아해 주시고 각별한 애정을 좀 쏟아 주시고 하면 이것도 빨리 빨리 따뜻해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많고 이런데 꼭 뒤늦게 이렇게 해서 하긴 뭐 어쨌든 기억 속으로 어떤 그리움 두 곡 갖고 이 험한 가요계에서 16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데 이 노래 때문에 한 또 한 10년 이렇게 쭉 가면. 다행인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히트곡 대열에 오른 곡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셔야 되거든요. 요건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저번 충무아트홀 공연에 이 노래 하실래요? 그랬더니 저쪽 어디 한 군데에서 키가 너무 높아요. 그래서 바로 한 키 낮춰드렸습니다. 저희가 낮출까? 한 키? 그 대신 뒤에 그게 옥타브 위로 요 하는 부분에는 육성으로 하셔야 돼요. 가성 쓰시면 안 돼요. 한 키만 낮춰서 해볼까요?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. 내 눈에만 보여. 내 입술에 영원히 남아둘 거야.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. 그 사람